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오늘은 롯데리아에 방문했습니다. 치킨 패티가 두 장 들어간 더블 핫 크리스피 버거를 세트로 주문합니다. 갓 만들어낸 버거를 두 손으로 들어봅니다. 치즈를 추가해서 치즈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좋습니다. 크기는 양손에 꼭 들어올 만큼 아담합니다. 감자튀김은 치즈 스틱으로 변경했습니다. 콜라는 라지 사이즈로 변경했습니다. 나이프를 이용해 버거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버거의 단면을 펼쳐봅니다. 두꺼운 치킨 패티 두 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패티의 두께가 매우 두껍습니다. 토마토와 양상추, 치즈는 패티 위쪽에 들어있습니다. 한쪽을 트레이에 놓고 다른 한쪽을 듭니다. 양손에 쏙 들어오는 버거의 단면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치킨 패티에서 육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입 크게 먹습니다. 매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안 가득 치킨 패티의 맛이 가득 찹니다. 반대쪽을 한입 먹습니다. 패티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가운데를 크게 한입 먹습니다. 신선한 토마토와 고소한 치즈의 맛이 느껴집니다. 가운데를 다시 한입 먹습니다. 상큼한 토마토가 퍽퍽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한쪽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신선한 양상추의 맛이 느껴집니다. 한쪽 마무리입니다. 버거가 작아서 한쪽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치즈 스틱 하나를 꺼내 반으로 갈라봅니다. 치즈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늘려봅니다. 짭짤한 치즈 스틱의 맛이 좋습니다. 버거의 다른 한쪽을 듭니다. 빵보다 패티가 두껍습니다. 오른쪽부터 크게 한 입 먹습니다. 패티가 식지 않아 맛있습니다. 다시 크게 한 입 먹습니다. 양상추가 아삭하게 씹힙니다. 다시 크게 한 입 먹습니다. 패티가 약간은 눅눅해진 느낌입니다. 버거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매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버거 마무리입니다. 남은 치즈 스틱 하나를 꺼내 반으로 갈라봅니다. 치즈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늘려봅니다. 약간 식어서 금방 끊어집니다. 한쪽을 먹습니다. 치즈 스틱 마무리입니다. 콜라 마무리입니다. 롯데리아의 더블 핫 크리스피 버거는 두꺼운 치킨 패티 두 장이 들어간 치킨 버거입니다. 양손에 쏙 들어오는 버거의 크기가 아담해서 아쉬웠습니다. 이름과 달리 실제로 매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에 핫을 붙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매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달리 패티의 튀김옷도 크리스피하지 않았습니다. 포장이나 배달해서 먹는다면 매장에서보다 눅눅한 버거를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킨 패티가 두 장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치킨 버거를 좋아한다면 한번 먹어볼 만한 메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